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집을 이제 이사 가서 사는데 집이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는 이제 벌레 같은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그냥 땅하고 땅 위에 있는 집에 1층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 막 오만 가지 벌레들이 나오고 막 쥐도 나오고 이런다. 그 이걸 내가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전화를 해서 무슨 땡땡코가 됐든 이렇게 무슨 박멸해 준다고 하는 이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그것이 이제 내가 간접적으로 죽이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같이 살려니 나는 벌레만 봐도 소스라치게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수의학과를 이제 갔다. 수의학과를 갔는데, 본인은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수의학과에 간 이유가, 이 세상에 어떤 좀안 좋은 모습에 좀 약간 한멸 같은 걸 느끼고, 그 동물들을 좀 사랑하고, 아끼고, 살려주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의학과를 갔는데, 그 수의학과를 가서 보니까, 동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일부러 동물에게 어떤 안 좋은 그것을 투여해서 그들을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이런 실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육 때문에라고 하지만 이걸 억지로 이렇게 죽인다라는 게 본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할것 같은 마음도 한편으로 드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어쨌든 졸업을 하니까. 근데 그걸 하려니 이거 죄의식 때문에 그걸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마음도 이제 든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분다 이제 불살생이라는 덕목을 어떻게든 내가 불자로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 따뜻한 마음,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은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정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정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도적인 얘기는 할수 있지만 연구를 위한 거니 죽여도 됩니다. 혹은 집에 있으면 집에 벌레를 그대로 놔두거나 쥐를 그대로 놔두면 무슨 감염병도 옮길 수 있고 남들 집은 다 약을 치는데 우리 집만 약을 안 치면 우리 집이 너무 소굴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약을 치십시오. 약을 치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입니다. 수의학과 간 학생이 그 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으로라도 해서 안 된다. 그거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둬라.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실이니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불살생을 지켜야 하니까 불자들은 절대로 모기 한 마리 잡으면 안 되고, 그런 약 같은 거 절대 치면 안 되고, 또 수의학과는 절대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답이냐? 그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불살생을 절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극단적인 불살생만이 절대 진실이야.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계를 지키라고 설하지만 오계를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개차법이라고 하죠. 열고 닫을 줄 아는 마음. 그 말은 뭘겠어요. 즉 계율은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범할 때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승군들이 스님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적들에게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냥 볼 수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께서 승군을 조직해서 그중에는 서산 사명대사 같은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고승들 그런 큰 스님들이 무수히 오히려 승군들을 주도했습니다. 승군을 만드는 주도하고 또 일본의 야사에 그런 게 나온다 그래요. 싸우다가 승군이 나타나면, 승복 입고 머리 깎은 그 군대가 나타나면, 일단 도망가라.
왜냐면 앞도지도 안 보고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라 아마 처자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오로지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만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제일 잘 싸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본 야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스님들께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걸 나는 불살생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겠느냐? 승군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느냐? 절대 진실은 없을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임해서 싸우고 죽였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살생을 어겼다라고 하거나, 감옥 가야 한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는 의도가 업을 만들어냅니다. 의도, 자기의 의도가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못해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때린 거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구타한 겁니다. 그럼 무조건 잘못일까요? 그 겉에 드러난 행위는 때린 거니까 무조건 잘못이죠. 겉에 드러난 행위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이건 아니구나 해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걸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걸 죄라고 할수 있느냐 말이죠. 제가 잘못했을 때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바깥에서 회초리를 한 30개를 뜯어오라고 하셔서 그게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겠다고 하면서 제 종아리가 정말 새까맣게 물들도록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때 때려준 것을 감사하죠. 그때 제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때려준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추후도 내가 할 요만큼의 엄두조차 못 내니까요. 처음엔 그게 무서워서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결코 그런 잘못을 하려는 마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 회초리 맞았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다 아는 것이죠. 인광보가 부모님에게 구타의 과보를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다. 않는다. 즉, 업은요, 자기가, 이게 이제 마음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법.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가 그 행위의 선업인지 악업인지를 결정합니다. 똑같이 때렸는데 어떤 것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업이 됩니다. 똑같이 화를 버럭 냈는데 진심,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얘기해 줬을 때는 그 화낸 것이 선업이 될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행위가 악업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살생한 것조차 그것이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정말 그렇게 막다 죽일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먼저 죽여줌으로써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이처럼 이 내면의 의도가 중요하지, 겉에 드러나는 겉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아까 하는 그 친구한테, 야,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무리 실험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 동의하지는 못한다. 나 또한 동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하고 제가 좀 의아했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서양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그 동물의 인권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의학과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걸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선 지금 당장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할 마음이라면 그것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법부님이 그 대학을 뛰쳐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의 어떤 생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죽게 되고 그들이 다 죽지 않더라도 결국엔 죽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당신이 그걸 나오더라도 그 생명들은 어차피 죽게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차피 그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의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걸 참여한다면 첫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어떤 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발심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나중에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을 마치고 또 내가 수의사가 되거나 또는 뭐 교수가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할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의 그 지혜, 힘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그런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걸 바꾸기에 노력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해서 지금 당장 이들이 희생되지만 나중에 내가 더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도 좋다. 그리고 나중에 수의사가 되어서는 더 많은 동물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친구 너무 마음이 따뜻해 하던데, 그 실험 끝나고 살아있는 쥐나 실험에 미처 쓰지 못한 쥐들은 무조건 이제 가는 곳으로 가서 죽는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불자로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 쥐를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그 쥐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운들, 또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그 밑에 학년들이 또 쥐를 갖다가 그걸 내가 또다 가져와서 내 집을 쥐 키우는 곳으로만 바꿀 것인지, 또 우리 학교에만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국에 또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쥐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집으로 다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 보살생이고 그것이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그 모든 동물들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심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순수한 거죠. 너무 착한 거죠. 근데 이 착한 것과 좀 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가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조건 다 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끼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당장 인도나 아프리카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방법일 것처럼 느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만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 집안에 약을 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여기가 막 쥐소굴이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 막 정말 미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최선을 내가 다해서 이걸 내가 죽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 필요하겠죠. 야, 내가 이런 곳에 살 그릇이 못 되는구나 하고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이곳은, 아, 이런 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게 좋겠구나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저도 그렇거든. 저도 어릴 때는 벌레, 뭐 곤충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집안에 벌레만 나타나도 막 도망치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그것들을, 뭐랄까,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들이 그냥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징그럽지가 않아요. 그냥 있구나 하고 말고 그냥 바라보고 말아요. 그냥 놔둬버려요. 놔둔다고 나를 뭐 그렇게 크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피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진해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해를 좀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불 켜고 멀쩡히 있을 때는 진해가 또안 나타나요. 밤늦게 뭐 이렇게 불 끄고 뭐 인기척 없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모기장인데, 그 이렇게 텐트로 된 모기장 있어요. 이렇게 틈도 없는, 진해가 들어올 수조차 없는 그런 모기장 텐트를 사니까 뭐 모든 면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진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연구를 한 거죠. 또 그냥 벌레들은 어지간하면 그냥 놔둬줘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게 벌레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 그분은 이제 그냥 집에 사니까 집에 이렇게 뭐 닭을 키우는 분도 계셨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그냥 자연 생태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허용해 준, 저도 어찌 보면 제 방에
거미줄이 있거든요. 거미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제가 그냥 이렇게 애완용 기르듯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요.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을.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제 스스로 제 손으로 모기를 잡는 것보다 그냥 거미를 놔두니까 거미가 알아서 모기를 이렇게 먹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거미를 살려주는 걸 통해서 모기 죽는 것을, 뭐라 그러죠? 죽는 걸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모기장이 있는데 그럼 모기 줄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걸 벌레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기를 다 모기장을 치워야 될까요? 모기는 어떻게 살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다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다 생각으로 개입시키면 그것도 죄 짓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초고층에 살면서 벌레 하나 없는, 그래서 초고층에 벌레 하나가 어쩌다가 들어오면 그게 며칠 못 살고 죽는답니다. 왜? 벌레가 살수 없는 환경인 거죠. 벌레가 살수 있을 만한 환경에 산다는 거는 인간도 살수 있다라는 환경인 거거든요. 법정 스님도 그러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인간이 땅에서 가까울수록 병과는 멀어집니다. 땅에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벌레와도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벌레가 있는 곳에 인간이 살때 인간은 건강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벌레가 살수 있는 환경은 인간도 살수 있는 환경이죠. 너무 높은 빌딩 같은 곳은 벌레가 못 사는 환경이에요. 콘크리트로만 사면이 꽉 막혀 있어서. 그곳에서는 사실은 사람도 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점점 더 몸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나 참된 친환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혜를 생각했을 때는 그 벌레들과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집이 그렇게 견고했겠어요? 집 안으로 뱀도 들어오고 다 했겠죠. 그러나 그런 곳을 사는 겁니다. 또 옛날 집들은 보면요, 정말 그큰 구렁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걸몇번 봤거든요. 그러면 그 구렁이를 막 집을 다 뜯어가지고라도 구렁이를 잡아야 되느냐? 그걸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내가 가능하다면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아,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아, 이것이 오히려 더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구나. 그게 더 깨끗하고 청정한 거예요. 초고층 빌딩에서 먼지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이 청정한 것이 아니다. 흙과 가까이 있는 게그 청정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걸 통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요,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세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벌레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아파트만 살아보지 않았겠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근데 정글의 법칙 가서 심지어 텐트에서도 안 자죠? 바깥에서 그냥 장판 깔고, 그냥 장판도 없죠. 그냥 풀 같은 거, 잎사귀 넓은 풀 같은 거쭉 깔고 자죠. 그풀 밑에는 벌레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잡으면 자게 돼요. 거기 처해 보면 자게 된다니까요. 우리 만약에 이 시대, 우리가 어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뚝 떨어졌다, 홀로 몇 명이서 뚝 떨어졌다, 그렇게 안 살까요? 그렇게 살게 돼요. 거기서도 벌레 있다고 도망갈까요? 무슨 뭐 세스코 불러가지고 약을 칠까요? 그냥 거기 조화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 거기 익숙해져요. 우리가 벌레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 사실은 그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걔네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우리가 걔,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그 조그만 거를 무서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걔가 나를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인연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집에서 자도 자기가 진에 물릴 인연이면 물리고, 뱀에 물릴 인연이면 물리고, 저 옛날 원시인들처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뱀이 언제든 쑥쑥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자도, 안물땐안 물어요. 자기가 물릴 인연이면 물리고. 이게 뭐 숙명론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인연에 맡기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과도하게 내가 어떤 이 계율을, 그래서
계율에만 막 절대 진실을 부여하는 것도 이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계율을 지키는 건 절대 진실이야라고 하는 것도 극단적인 건 뭐든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아무리 옳은 것도 극단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